연기로 그냥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.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네 아파트에 뭔가 있어. 여자 같아. 여자? 뭐라고 하면서 계속 자작가 같은 걸 부르거든. 뭔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. 기존의 어떤 여배우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역할을 해냈고요. 그리고 과감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포기를 했잖아요. 나는 배우로서의 길만을 걷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도 같은 거죠. 그 남편한테 얻어맞는 장면? 그런 거는 정말로 막 비참하게 비참할 정도로 얻어맞아야 됐었고. 소름은 장진영에게 배우란 이름을 붙여주었던 영화입니다. 아무튼 많이 맞았는데 보여드릴게요. 제가 멍든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. 찍기고요. 보이시나요? 이런데 이렇게 멍들고요. 몸이 지금 다 이런 상태예요. 그랬기 때문에 진영 씨는 배우로서 진정한 배우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충무로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는 여배우가 된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